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본격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오직 개미 편의 방송. 자, 개미 찾아 3만리 김승관의 양봉 투어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정말 오랜만에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거든요. 과연 이 상승이 반등의 신호탄일지 아니면 하루천하로 끝날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가 양봉이 되는 그날까지 김승관의 양봉 투어 지금 출발합니다. 김승관의 양봉 투어 희망을 드릴 분입니다. 김승관 멘토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저 사실 좀 많이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0월 한 달 내내 정말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양봉 투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양봉을 찾아서 이제 투어를 간다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렇게 방송이 또 나왔는데. 와, 정말 10월 달 한 달이 정말 잔인했습니다. 10월 달에 한 4거래일 정도밖에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많이 빠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투어를 하시던 도중에 이제 너무나도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11월의 첫째 날, 이제 둘째 날이죠. 11월의 이제 첫째 주가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양봉으로 나오면서 그래도 저도 어쩔 수 없이 오늘만큼은 또 기뻐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항상 그래요. 시장이 많이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을 위로 드리고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들뜨지 말라고. 왜?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을 하다 보면은 일일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오르는 날이 있으면 떨어진 날이 있고요. 떨어진 날이 있으면은 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상승은 기분 좋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또 여기에 또 기분이 이렇게 조울증을 걸린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 어쨌든 표면적으로 많이 올랐고 강하게 상승했는데 이 상승이 이제 정말로 저점을 잡아주는 상승인지 어제는 VR 판독기를 제가 하면서 현미경처럼 봐드렸는데 오늘 역시도 시장을 현미경을 보듯이 오늘 상승이 정말로 좋은 질이 좋았던 상승인가 아니면은 가짜 상승인가 이거를 좀 현미경 보듯이 분석을 좀 해드릴 테고 이번 주에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뭘 가르쳤죠? 차트. 재무제표, 수급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를 전반적으로 다 묶어서 한 번에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제가 세 개의 강의를 한 번에 오늘 요약해드리는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명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저는 여러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강의까지 오늘 확실하고 재밌게 한번 우리 양봉투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오늘 시장 핵심 해설부터 한번 만나보셔야겠죠. 시황 가이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핵심 해설입니다. 셀인 메이, 바인 노벰버. 그리고 시장 급등의 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꼽아줬습니다. 자, 네. 5월에 팔고 네. 11월에 사라라는 네. 얘기죠. 제가 오늘 영어를 준비했습니다. 네. 영어로 준비했는데 영어로 준비한 이유는 사실 이걸 보고 싶었어요. 주리앵커님의 발음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그런 거였었는데 몰랐네요. 발음이 그렇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진심이신가요? 예. 저는 이제 콩글리시라서 나중에 한번 해주시죠.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의 시황 가이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세린 메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5월에 팔고 네. 11월에 사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 5월에 주식을 팔고 11월에 사라는 사실 이제 미국에서 나온 네,
그 주식 격언이에요. 네. 주식 격언인데 사실 이제 11월에 또 첫째 날이기도 하고 왜 저런 격언이 나왔는지 또 오늘 또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저런 격언이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잘 맞았는지 이런 것 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했고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또 뭐라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죠? 저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구 좋아하세요? 프로야구? 네, 뭐 지금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네, 프로야구가 개막식을 할 때 팔고 주식을 팔고 가을 야구를 할 때 주식을 사라 이런 또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도 이제 여름 시즌이 있고 비시즌인데 이게 좀 잘 맞는다 해서 시기가 비슷하네요. 네, 어쨌든 격언으로 또 이렇게 나온 건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상승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시간 제가 항상 세 가지를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시장이 정말 좋았던 상승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단순히 강한 기술적 반등인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일단 네.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이제 요거는 코스닥의 월봉이에요. 자, 코스닥의 월봉. 코스닥의 월봉인데 이제 바이 노벰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주가를 보냐? 10월 달에 주가를 한번 볼게요. 10월 달. 왜냐면은 11월에 사는 거니까 10월 달에 주가가 가장 낮겠죠. 자, 코스닥의 월봉입니다. 코스닥의 월봉. 네. 코스닥의 월봉이니까 이거 하나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네. 자, 이번 연도 10월 달은 정말로 음봉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자, 10월 달은 음봉이 떨어졌고 이번 연도 5월 달. 5월 달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셀인 메이라고 그랬죠? 네. 실제로 5월 달이 어때요? 어느 정도 양봉이네요. 그렇죠. 고점이었었죠. 어느 정도 시장의 고점대에 있었고 네. 코스피 양봉.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죄송합니다. 코스피의 월봉.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10월 달로 또 돌아가 볼게요. 2022년 10월 달. 자, 이때로 돌아가 보면은 자, 2022년 10월 달이 네, 지난해 같은 네, 지난해 시기. 같은 날. 자, 여기였어요. 시작하는 그까 2189니까 2200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역시나 이제 10월 달 이후에 11월 날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게 보이시고 9월 달에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10월 달이 저점이었다라는 게 또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때 5월 달을 볼게요. 5월 달은 이때입니다. 자, 이때 안 팔았으면은 요 양봉을 못 피했겠죠? 음봉을.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 팔았으면은 이 장대 음봉을 어떻게 했을까요? 피했겠죠. 그러니까 예. 셀인 메이가 어느 정도 작년에도 통용이 됐었어요. 자, 5월 달에 팔고 10월 달에 샀으면은 그래도 뭐 성과는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 또 그 작년을 한번 볼게요. 그 작년에 보면은 자, 2021년 10월 달에 여기인데 이때는 이제 12월 달에 잠깐 랠리가 좀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때 샀었으면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챙길 수 있었고 5월 달을 보면은 5월 달이 역시나 좀 고점이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증시의 격언이 이제 5월에 팔고 10월에 사라는 그동안 이제 한 3년 정도의 네, 11월에 사자. 이제 죄송합니다. 10월이 저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10월, 11월에 사고 5월에 팔아 격언은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통용이 되고 있고, 뭐 통상적으로 이제 뭐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미국의 이제 뭐 펀드 매니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뭐 휴가를 좀 많이 가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뭐 7월, 8월 달은 다들 어디 가죠? 휴가 네, 휴가 가니까 네. 또 이런 거에 또 맞물려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막상 또 11월이 되니까 또 이제 바이 노벰버를 또 바이 노벰버가 맞는 겨울을 준비해야겠네요. 격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요 격언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이 과연 질이 좋았던 시장인지 아니면 급등의 원인이 뭔지 오늘 네. 왜 시장이 이렇게 급등했는지 요거를 좀 매크로 관점과 수급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보게 되면은 코스피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가 보면 오늘도 역시나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윗꼬리가 달렸는데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요 앞에서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캔들 사이에 자 여기. 자, 여기 이렇게 캔들 앞전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 차트상,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이게 뭐라고 하냐? 갭이라고 합니다. 갭. 그러니까 갭이라는 거는 이제 공간, 떠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이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이 갭이 주는 의미는 되게 커요. 뭐냐면은 이제 갭필이라고 하죠.
이 갭을 항상 메꾼다라고 해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이 갭을 오늘 메꿨다, 메꾸로 올라갔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시장 자체의 상승은 오늘 1.8%가 올라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55%가 딱 나오면서 어때요? 여기 앞에 있는 갭 구간까지 딱 메꾸로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오히려 어제 음봉이 나오면서 이 음봉이 기술적으로는 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 약간 이게 이제 음봉이 약간 그 속임수 음봉이 되는 기술적 분석 관점이었었고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던 급등의 원인은 뭐냐? 네. 이제 그 뉴욕 증시에서 이런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장기채 국채를 판매를 좀 늦게 한다라는 것과 함께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급등을 했다. 네. 뭐 이런 뉴스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관점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선은 네. 그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네. 우리나라 시장이 급등했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이걸 보면은 우선은 여기서 요게 이제 수급표인데 여기 이제 풋옵션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자막을 조금 치워 보시면은 여기 풋옵션이 있는데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은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예요. 그러니까 이 옵션이 정리가 되는 한 주예요.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 만기 목요일인데 되게 특이했던 상황은 뭐였냐면은 개인들이 풋옵션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요 물량이 기존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풋옵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개인들이 지수를 하방을 베팅했던 물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많은데 오늘 이게 갭상승이 나오게 되니까 이 물량이 자동으로 청산이 되면서 선물 쪽에 환매수를 일으켰다. 외국인 선물에 환매수를 일으켰다. 뭐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은 옵션 쪽에서 개인들이 무리한 베팅을 하다 보니까 어디로? 하방 쪽으로 무리한 베팅을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개인들이 베팅을 했다는 거죠. 예. 네, 무리한 베팅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오늘 갭상승이 나와 버리니까 이제 여기에서 자극을 시킨 거예요, 시장을. 시장을 오히려 올라갈 건데 더 올라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매크로적인 수급적인 네. 변화가 있었고 예. 신용잔고를 좀 보겠습니다. 네. 신용잔고를 좀 보면은 좀 줄었죠. 네, 신용잔고 많이 줄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잠깐만요. 신용잔고를 보시면은 네. 자, 여기 내려볼게요, 화면을. 자, 여기 화면을 내려보면은 자, 요게 잘 안 보이네요. 저 자막 때문에.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조금 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지금 예탁 자금이 21조는 여기 예탁 자금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예탁 자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증시에서 주식을 살려고 대기하는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증시에서 살려고 대기하는 자금은 줄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네. 오히려 1조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신용 잔고가 여기 옆에 이제 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20조에서 무려 16조까지 4조가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 4조의 물량은 누구의 물량이냐?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뭐 신용잔고가 우선 16조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요게 이제 환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었고,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한 점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 옵션 쪽에서 네. 환매수가 들어오고 좋은 흐름이 나왔고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가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이제 뭘 주목하자고 했죠?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외국인이 오늘 아침 11시까지는 그래도 환매수가 한 4천억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장 막판에 다 집어 떨어졌네요. 던졌어요. 이 얘기는 그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상방을 베팅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뭐 내일 애플 실적 발표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네들도 외국인들도 지수의 포지션을 꾹 들고 가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니까 여기서 더 상승을 취해야겠다 이런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상승 나왔으니까 나는 좀 팔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의 빨리 이익을 보고 나가자라는 네네, 그렇죠. 개념으로 많이 그런 던진 개념으로 거네요. 많이 던졌다. 왜냐하면 또 이제 내일 애플이 네.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좀 네. 애플이 실가총이 크다 보니까 또 변동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또 외국인들 선물 던졌는데 네. 저는 그래서 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뭐 급등의 원인부터
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장 뭐 신용장고도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지금 영역이 바닥은 맞아요. 바닥은 맞는데 오늘 급등이 뭐 네.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주들이 나오는 급등, 시가총액 큰 종목들의 급등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은 어느 정도 좀 쉬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네. 큰 흐름, 신용장고도 지금 많이 줄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눌림이 어느 정도 내일이나 뭐 월요일 정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요, 여러분들 이 변동성이 큰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그냥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엄청나게 크게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매도를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늘 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많이 안 올라오고 소외를 받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너무 주눅 들지 말고 네. 그리고 내일 살짝 눌림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주눅 들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꾹 들고 있으면서 어차피 지금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당분간은 뭐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걸 반복하겠지만서도 상승 추세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량 뺏기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기준 흔들리지 않으면서 상승의 그 추세를 타고 가는 그런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는 게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멘탈 관리하시면서 여러분들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승호 가이드가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리는 데 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멘탈 잡아드리면서 시장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와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눌림을 좀 잡아주거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당분간은 좀 보일 수가 있지만 바닥권을 지금 다지고 있고 또 상승 추세는 아직 살아있지 않나라고 예측을 좀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쭉 양봉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4대 특전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양봉투어 시청자 4대 특전입니다. 실전 매매 가이드북을 참여자 전원에게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김승관 멘토의 10년의 노하우가 담긴 가이드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종목 투어 역시 모두에게 참여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수정예로 수익 퍼스트 클래스 강의가 진행이 되고 보물창고 USB 역시 저희가 소수분만 추첨을 해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참여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노란톡 김승관 양봉투어 보이시죠? 김승관 양봉투어 노란톡방에서 검색을 해주신 후에 7777을 입력해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QR코드 스캔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오늘 저희가 방송 말미에 또 특별히 한 분을 뽑으실 거죠? 네, 오늘 한 분을 보물 USB 오늘 보물 USB 네. 단 한 분을 추첨해서 제가 네. 저희 실전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영상이 담겨져 있는 그 USB 주류 앵커한테도 아직 안 줬습니다. 네, 그 제가 시청자, 뽑자고 했어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 한 분 뽑아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꼭 뽑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노란톡방 바로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 리스트 나오시는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한번 클릭해주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김승관 양봉투어 또는 양봉투어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을 해주신 후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첫 번째에 뜨는 오픈 채팅방에 클릭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7777 럭키7 네 번을 입력 후에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도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앞서 예고해 주셨다시피 그동안 좀 들려드렸던 강의를 압축해서 네. 한 번에 좀 풀어주신다고요. 네, 어쨌든 오늘 목적지는 네. 우리가 정말 고심해서 제가 제목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예, 그 이번 주에 제가 네.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제 뭐 차트 강의도 해드렸고 재무제표 강의도 해드렸고 수급도 뭐 수급 했죠. 강의까지 이번 주에 좀 알차게 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오늘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얘기 들었어요. 멘토님은 종목을 추천을 안 해주시나요? 또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근데 네. 저도 사실 뭐 제가 전업 투자자고. 제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건 저는 별로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생계를 유지를 했던 사람인 만큼 제가 수익을 내고 매매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거를 자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종목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뭐 수익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식시장에서 네.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특히 이제 이번 10월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안 좋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더 확고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식을 공부해서 여기서 수익 내는 법이 아닌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하는 거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의미가 없냐? 주식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저는 그게 내가 스스로 종목을 내 기준에 따라서 맞게 매매하고 그 기준에 맞게 내가 매수, 매도를 하는 그 아름다운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는 뭐 손실 나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손실이 아 다음에 수익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은 뭐 10번 매매를 하면은 뭐 10번 다 수익이 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 그건 없지만 그건 없죠. 그래도, 예. 네, 그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10번 다 내가 공짜로 얻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10번 다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한 뒤에 안 되면은 고치면 되는 건데 주식을 우리가 뭐 한두 번 하고 한두 번 매매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네네. 뭐 에코프로 한번 매도하고 나간다. 나는 그거 수익 내고 저는 이제 주식시장 떠날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고 벌고 나서 그 번 돈을 그대로 다른 데에 넣어서 또 그대로 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온 돈이에요. 내 게 아니면은 정말 빌려온 돈이니까 저는 차라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예, 완전 내 걸로 만드는 게 저는 네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오늘 그걸 왜 그렇게 무섭고 화내면서 말씀을 하세요? 아, 좀 놀랬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제 진짜 좀 답답해서 그랬어요. 네네. 답답해가지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지금 장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 마음을 좀 대변하고 싶어서 그렇죠. 너무 답답해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의욕이 너무 앞서가셨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공부해야 들어볼게요. 되는 이유 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강의는 우리가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네.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꽤나 높게 가져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와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어떤 이 기술적 분석이 꽤나 잘 들어맞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 뭐 실적에 기반한 이제 이런 이제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 차트의 기술적 분석이 꽤나 잘 들어맞는 증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차트를 공부하시고 많은 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들 이렇게 차트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임이거든요. 결국에는 네.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근데 남들은 다 차트를 알고 있는데 나만 차트를 모르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그럼 차트만 없다는 좀 거예요. 알아도 평균 이상은 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차트만 우리가 알아도 네, 중요하네요. 중요해도 중요한 이 차트만 알아도 네. 반은 먹고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차트에 대해서 공부할 게 많고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뭘 봐야 될지 모르십니다. 보통 봐도 그리고 또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많은 걸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캔들이라든지 거래량, 이평선 요 세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네. 충분히 차트의 기본을 숙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차트가 아마 이럴 겁니다. 어떨 거냐면은 네. 이제 차트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지표들을 많이 까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볼린저 밴드 같은 것도 이렇게 까실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일목균형표 같은 것도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런 지표들을 막 까시면서 본질을 잘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공부한다.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를 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겉핥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맹이는 뭔가요? 그렇죠. 알맹이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캔들, 이평선, 거래량. 요 세 개가 알맹인데 네. 이거를 빼고 뭐 볼린저 밴드를 연구하시다든지 아니면 뭐 일목균형표를 보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뭐 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의존하면서 공부를 하시려고. 그리고 차트 공부할게라고 하면 제가 열의 아홉은 보조 지표를 공부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왜? 자, 이 차트를 보면 어때요? 지금 캔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네. 캔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이 보조지표에 너무 의존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볼 때 뭘 보자 그랬죠? 이 다 지우세요. 이런 지표들을 다 지우시고 기본만 쓰셔도 충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주식이 메이저 수급이 빠져나갔냐 혹은 지금 주가가 합리적인 가격이냐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아 지금은 이 주식을 사도 돼요. 아, 이 주식은 팔아도 돼요. 이런 기준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계속 제가 예시를 드렸죠. 우리가 마트 갈 때 네. 뭐 소고기를 사더라도 한 푼이라도 싸려고 여기저기 비교해가면서 가격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가 뭐 마트 가면서 한 푼이라도 싸게 사시려고 하는데 주식은 이상하게 비싸게 사시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비싸게 사면은 당연히 좀 빨리 올라가니까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좀 선호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엔 물리게 돼 있어요. 결국엔 손실을 보면서 어차피 여러분 손절 안 되잖아요. 손절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손실을 더 크게 키우는 그런 상황이면 그 이왕 그럴 거면은 아싸리 그럴 거면 차트 보고 좀 싸게 사면은 네.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마음은 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빨리 수익 내는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봐야 되냐? 네. 자, 저는 HTS를 일단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봐야 될 거 빨리 보여주세요. 네, MTS 보이고. 너무 궁금해요. 자, 그러면은 네. HTS를 보면 어떤 그림을 보자 그랬죠? 큰 그림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큰 그림을 어떤 큰 그림이냐? 네. 자, 요거 차트를 크게 이렇게 키웁니다. 자, 요거는 네이버라는 차트의 일봉이에요. 자, 네이버라는 차트의 일봉인데 네, 네이버 여기서 일봉. 뭘 봐야 되냐? 자, 이 앞에서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볼 수가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이제 MTS를 보게 되면은 MTS로 흔히 보는 MTS로 보이죠. 좁게 보이니까 네, 지금 가격이 아, 이 가격이면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 이 가격이면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네네. 이 앞전의 기록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HTS를 그냥 크게 봐야 된다. 크게 보고 네. 이 주식이 지금 싼지 비싼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해야죠. 거예요. 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네. 이 주식이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지금 당장 하시라고 원치 않아요. 왜냐? 급하잖아요. 네, 어떤 걸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여기서 이렇게 산이 그려져 있는지 자, 여기 한 번 네. 자, 두 번 자, 여기 세 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산을 그렸던 종목인지 아닌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산을 그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크게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우리가 산을 등산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산을 등산하면 당연히 휴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보면서 산이 그려져 있는지 이런 시세가 산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쉬는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는 체크하면서 이 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기간은 저는 한
뭐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이 산이 나오지 않았냐, 나왔냐?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사이에 산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해라 말씀하신 네네.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차트를 더 다른 거를 또 보면 네, 다른 종목 자,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에요. 네.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역시나 자, 이 종목도 어때요? 지금 여기서 산이 되게 크게 그려졌죠. 이렇게. 네. 산이 크게 그려졌는데 요게 이렇게 산이 그려지게 되면은 어때요? 산이 그려지고 나서 여기서 가격적인 횡보를 한 2, 3년 정도는 더 해야 된다라는 거 알면은 이렇게 산이 그려졌을 때는 신규 매수를 하면 안 되는군요.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매수를 하냐? 자, 많이 매수하는 자리가 대부분 이렇게 산을 그리고 나서 뒤에 빠질 때. 지금 어떤 종목이냐면은 제 대표적인 예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약간 그런 거죠. 뭐냐면은 이 종목도 지금 산을 그리고 나서 오늘 물론 이제 8%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오늘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산을 그렸는데 여기서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요런 자리에서 이게 산이 그렸는지도 모르고 차트를 이게 크게 봤을 때 이게 산이 그렸는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하면서 매수를 그렇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보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렸으니까 고점 대비 이게 얼마 빠진 거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 한 15만 150만 원이었던 게 뭐 9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네. 얘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는 접근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관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예요?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차트 강의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좀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조지표를 의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이런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캔들 그리고 어떤 거예요? 메이저 수급선도 뭐 월봉 60일선을 가지고 네. 메이저 수급선을 가르쳐 드렸고 그리고 거래량 이런 거 제가 기초 강의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기초 강의를 제가 요거는 제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다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차트 강의 어쨌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 재무제표를 우리가 받은다 그랬어요. 자 재무제표를 왜 봐야 되냐? 오늘 강의가 조금 이제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지루할 수가 있어서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자, 재무제표를 좀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재무제표는 왜 봐야 될까요? 이 기업이 그래도 돈을 버는지 아니면 안 버는지.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포스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을 보면은 이 종목을 내가 오늘 6조를 이제 수주를 했대요, 오늘. 그러면 이 종목이 수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 안 올라갔어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초보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실적을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실적은 미리 땡겨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6조 수조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주식은 이미 바닥에서부터 거의 5배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수주를 받기 전에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이미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랩지노믹스 시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번 주에 시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시젠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이게 이제 진단 키트니까 얼마나 많은 진단 키트가 팔렸겠습니까? 코로나를 검사한다고. 근데 막상 실적이 가장 피크로 해서 많이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2021년 12월 달 이때 실적이 가장 재무제표상에 좋았어요. 하지만 주가는 언제가 제일 높았어요? 2020년 8월이 가장 주가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름 코로나 초창기. 그렇죠. 네. 코로나 초창기 때. 왜?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적을 나는 재무제표는 실적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반영됐고 굉장히 네. 위험한 뭘 투자. 봐야 되나요? 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재무제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어떤 거? 3년 연속 적자인 기업을 피하자. 네. 네, 재무제표 보면서 자
여기 모아텍이라는 종목 좀 보면서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정보에서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네. 네. 자,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제가 피하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재무제표 탭에 들어가시면은 요거는 이제 워렌 버핏도 극찬을 했다 그랬죠. 우리나라 요 다트 시스템은. 자,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021년, 2022년, 2023년 어때요? 3년 연속 적자. 네. 적자 지속이라고 써져 있죠. 자, 우리나라 기업은 4년 연속 적자가 되면은 상폐에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연속 적자가 되면은 다음 연도에 적자가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3년째에서는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다음 연도에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적자가 많은 기업은 여러분들 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매수하기 전에 항상 뭐 내가 뭐 단타 매매를 하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뭐 단기로 뭐 잠깐 들어갔다가 뭐 나오는 뭐 그런 단타성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할 때는 네. 요 적자가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부채 비율을 제가 봐야 된다 그랬죠. 부채 비율은 뭐예요? 그 회사의 부채예요. 말 그대로 부채, 빚이죠. 네. 빚은 그 회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낼 수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자본 대비 부채가 많으면은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는 기업, 그러니까 200% 미만인 기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네. 그 기업의 유보율. 네. 유보율이라는 거는 그 회사가 쌓아놓은 자금이죠. 자본. 그 자본이 이제 100% 미만인 기업. 너무 자본금이 많아도 이상인 기업, 100% 이상인 기업. 자금이, 자본이 너무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회사가 정체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좀 제가 재무제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서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차트도 중요하고 재무제표도 중요하고 근데 뭐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산을 그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가지고는 좀 설명이 제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양봉 투어에서 뭐 캔들 우리가 좀 주목해를 해야 되는 캔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평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기초 강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기초 강의 영상 이번 달에 양봉 투어에서 해드렸던 기초 강의 영상 네. 캔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평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 거래량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정말 세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우리가 꼭 봐야 할 세 가지 기본 요소에 대한 강의를 제가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안내 한번 앵커님 네, 좀 해주시고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기 전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단순히 그냥 매수하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기본 요소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식을 좀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기초 강의 영상을 모두에게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제공받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자, 지금 노란톡방 켜주시면요. 지금 김승관 양봉투어를 검색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친구 리스트 뜨는 첫 번째 페이지 상단 우측 보시면 돋보기 있으시죠. 돋보기를 클릭해서 김승관 양봉투어 또는 양봉투어 네 글자만 입력해 주셔도 저희 링크 첫 번째에 뜨니까요.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7777을 네 번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QR코드 저희 방송 중간중간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참여 코드 7777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강의 영상에는요, 아까 총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캔들과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에 관련된 강의를 들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을 이제 매수할 때 그리고 종목을 볼 때 좀 중요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초 강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모두에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입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살짝 식은땀이 나네요. 왜요? 너무 왜요?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네네. 짧아서. 자, 그래서 수급 강의까지 해드리고 우리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수급. 자, 수급이라고 하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급, 기관의 수급. 네. 초보자분들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외국인 기관 수급 너무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수급만 보면서 매매하다가 크게 좀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수급만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매매가 꼬이는지 요거를 네.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자,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LG화학의 일봉입니다. 이제 이건 어제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이제 자, 여기 이제 요 밑에 빨간색 여기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급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 이제 외국인이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거의 3주 가까이 연속 순매수를 했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건 뭔가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이 순매수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차트상, 그리고 가격상 저점이냐? 고점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을 좀 크게 보면은 이 자리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바닥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자리에면은 좀 이제 반반이 좀 이렇게 위로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시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물량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수급만 보고 매수를 하면은 이런 매매 실수, 이런 매매에 이제 크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수급을 보실 때는 뭘 봐야 된다 그랬죠? 낙폭 과대, 바닥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왕창 들어왔는데 왕창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쭉 이렇게 밀렸어요. 밀렸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자, 요 화살표가 뜨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바닥인 거죠.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물량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이 자리들은 개인 투자자가 계속 순매수를 했던 자리였습니다. 이거 수급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러다가 이렇게 낙폭과대 화살표죠. 제가 만든 바닥 지표. 이 낙폭과대 화살표는 그냥 빠지면 나오는 지표가 아니에요. 이게 바닥에 세게 떨어졌을 때 저는 이 낙폭과대가 뜨게끔 지표 설정을 해놨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이 낙폭과대 지표가 뜨고 나서 이렇게 유의미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 아, 이게 바닥권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네라는 걸 확인하고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는 건 맞아요. 근데 네. 뭘 보자고 했죠? 지금 주가가 여기는 저점인지. 바닥인지 아니면은 이 자리가 바닥인지 아니면은 고점인지 그런 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걸 낙폭과대 지표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지지와 저항 강의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여기 보면은 여기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왜 저점이냐? 자, 일단 낙폭과대 화살표도 떴고, 요 앞에, 여기 앞에서 보이면은, 잠깐만요. 자, 여기 앞에, 요 앞부분에 이제 언덕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상.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렇게 고점의 언덕이 지지와 저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기술적인 분석 관점에서 바닥이고, 그러면은 여기 낙폭과대 화살표가 뜨면서 외국인 수급이 유의미하게 붙을 때를 저는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외국인 수급이 연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게 차트상 주가가 바닥이냐 아니면 애매하게 지금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느냐 대응법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추세를 애매하게 타고 간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언제든지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바닥에서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거는 아 외국인도 이제는 시세를 좀 올리려고 들어오는구나라는 판단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기초 강의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납폭과대 지표 궁금하실 테니까 이 납폭과대 지표까지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4대 특전이죠. 4대 특전. 제가 이번에 USB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네, 여기 자 김승관의 여기 거꾸로 됐네. 자, 거꾸로 됐습니다. 자, 네. 자 여기 김승관의 보물창고, 네, 이거 보이시죠? 요거 제가 오늘 한 분을 지금 뽑도록. 뽑으실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PD님 네, 지금 뽑으실까요? 일단 납폭과대 지표 근데 받고 싶어 하시니까 네, 영상 납폭과대 먼저 말씀드리고 지표, 영상 예. 먼저 말씀드리고 네. 네, 뽑도록 할게요. 그래서 납폭과대 지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전업 투자하면서 저도 항상 저점을 좀 많이 잡고 싶고 바닥을 많이 잡고 싶어서 제가 연구했던 이제 낙폭이 큰 지점에서 뜨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네. 지표 강의까지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네. 영상을 보면 우리가 저점을 알 수 있나요? 아, 네, 그렇죠. 저점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확률이 좀 높은 네. 그런 기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납폭과대 지표를 통해서 네. 좀 투자의 기준을 잡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낙폭과대 지표 영상을 이용하시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의미하게 들어오는지 좀 파악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과 앞서 말씀드렸던 기초 강의 영상을 다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김승관 양봉 투어 또는 양봉 투어라고 검색해주시면 저희 링크 뜨니까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만 대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켜서 QR코드 스캔 해주시면 또 링크가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7777 누르신 후에 입장하셔서 모두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이제 시청자 4대 특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USB 또 추첨을 네. 해야 되잖아요. 네. 추첨을 하고 4대 특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자, 네.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제 그거 같아요. 실전... 예전에 엽기적인 그녀. 아, 그렇죠. 실전 노하우를 네. 제가 이 USB에 담았는데 네. 딱 한 분만 오늘 한 방송 분만. 중에서 네,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거 퀴즈로 갈까요? 네, 퀴즈로 갈게요. 자, 지금 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프로그램 땡땡땡의 양봉투어입니다. 자, 땡땡땡 멘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네, 송대관. 송대관 네. 좋아하십니까? 네, 송대관. 예. 자, 네 박자. 네. 2번 예. 정원관. 정원관 소방차. 네. 3번 양승관. 3번 양승관. 네. 4번 김승관. 자, 정답 올려 주시는 분 3초 세고 제가 3초 세고 네. 0초에 걸리시는 분한테 제가 네. 당첨 추첨 뽑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올라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 USB 참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계속 올라오시네요. 네. 번호도 같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번호. 아, 네, 번호. 진짜예요? 네, 번호도 같이 빨리 적어주세요. 빨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네. 자, 몇 번 김승관. 네. 야, 뭐예요? 몇 번 김승관. 자, 3초, 2초. 여러분, 번호와 1초, 이름 같이, 번호와 이름 같이. 땡 하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네. 3, 자. 2, 1 땡. 자. 누굽니까? 양익승 님께서 아, 양익승 님? 네. 네. 자, 양익승 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물창고를 통해서 네. 양익승 정말 님 여기. 네. 행복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4대 특전이 그래서 네. 어쨌든 뭐 보물창고뿐만 아니라 USB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재밌게 하자고 네. 했는데 너무 당첨 안 되신 분들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4대 특전 또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가 네. 더 있습니다. 네. 4대 네. 특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또 핵심 노하우를 또 배울 수 있는 4대 특전을 진행을 하니까 요거 앵커님이 한 번만 더 네.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네네. 제가 한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관 멘토의 10년간의 노하우가 달린 실전 매매 가이드북을 참여자 전원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 퍼스트 클래스 탑승권과 보물창고 USB를 소수만 추첨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종목 투어에도 역시나 모든 분들이 또 참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노란톡방에서 김승관 양봉 투어를 검색해서 77
777 누르신 후에 입장을 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셔서 역시나 럭키세븐 4번 누르신 후에 입장을 해주시면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기초 강의 영상이랑 낙폭관의 영상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4대 특전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김승관의 양봉 투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웃을 수 있는 날이어서 참 기쁘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